수 없다는 건 내가 이 일에 대한 열정이나 자신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닌가? 라고 스스로를 의심도 하고 근데 하여간 그때
밤 늦게까지 한 새벽 2, 3시까지 기본적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식탁불을 켜두셨단 말이죠. 아주 작은 불을요. 그래서 노래 가사에 나오는 등불이 그 불이라고 나중에 쓰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말이 좀 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. 좋다고 뛰어든 무언가마저 굉장히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멀리하게 되고 될 것 같고 도망치고 싶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순간들에서 여러 일들이면 도움을 거쳐서 살아남아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, 서바이벌을 뭔가 견뎌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단 말이죠. 그리고 그 견딤, 아직 살아있다, 네, 그 뉘앙스가 이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결국엔 매주년 공연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. 또 살아남아서 여기 N주년 기념 공연을 내가 맞군 하는 그런 거요. 공연에 대한 TMI를 노래에 대한 TMI를 좀 흘렸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전향